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 전문가예요. 무의식을 바꾸는 교육을 해서 삶을 바꾸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심리 전문가입니다. 올해 21년 차고 대한민국에 없었던 심리 수업을 학원계에 만들어서 제 수생들의 성적을 엄청 올렸고요. 한 30개 학원으로 퍼져서 하다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성인들 그룹으로 아주 열심히 행복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무의식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50% 이상이다, 혹자는 95%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정신의 주된 어떤 지배를 하는 그 큰 비중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엄청 그걸 중시 여겨서 삶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멋있는 삶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실상은 무의식의 중요성을 이제 인지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단련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무지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다는 말들은 뭐 생각을 우주로 보내라, 그럼 다 끌어당겨진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고작인데, 사실 올바른 무의식을 이렇게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우주로 아무리 생각을 보내도 우주가 화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이런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항상 그걸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만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저는 항상 그게 답답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일단 타고난 부분이 다 있죠. 누구나 타고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얼마든지 그 타고난 어떤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타고난 거면 그 안에 뭘 채우느냐는 각자의 선택이고 노력이고 또 올바른 지혜로움으로 더 채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반드시 후천적으로 더 가다듬어 가야만 하는 거죠. 일단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뭐 부자도 많고 꼭 부자 아니더라도 각 분야에서 1% 안에 끼는 뭐 그보다 더 극소수에 있는 세계 정상급들, 뭐 스포츠 선수나 이런 사람들도 제가 만나서 교육을 하는데, 일단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일에 대한 그 몰입 정도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최우선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이들은 자신의 삶의 그 의미와 그 목숨의 가치가 자신의 하는 일이 없으면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내 삶이다, 이런 마음가짐. 그래서 이걸 또 사명이라고 하고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그 원하는 것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잘 활용한 부분도 매우 크죠. 근데 일단 무의식을 활용한다는 거는 가령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언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그럼 어떤 언어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주변에서 듣던가 아니면 본인의 입으로 말을,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열정은 무언가요?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요, 사실상. 그 열정이 열정이죠, 뭐, 이러든가. 아니면 열정은 뭐 그냥 파이팅 하는 거죠, 뭐, 이 정도 수준들밖에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열정이 뭔지를 무의식의 언어가 상상인데, 그 상상으로 불러일으키게끔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살았고, 남들 지도할 때 이런 걸 다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으로 그걸 만들어 놔요. 구체화해서 열정이라는 거, 모든 단어들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열정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그게 상상이 되는 쪽을,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으로 그 모습이 구체화해 떠오르면 당연히 그런 행동들을 더 남들보다 생활 속에서 보여주겠죠. 근데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쪽으로 그냥 사운드만 들리고 끝난 자들은 무의식의 언어가 되는 상상으로 뭔가 불러일으켜지지 않으니까 말만 열정이지 행동에선 열정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열정은 뭐냐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열정은 인투지즘이에요.
패션도 있지만 예. 인투지즘은 EN, 이 라틴어 계열에서 EN은 영어 in하고 똑같아요. 뭐뭐 안에서. 그 디즘은 THEOS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오스, 고대 그리스어로 신이죠. 그러니까 in 디오스, 그 뭐예요? 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은 신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력과 그 미친 듯한 그냥 노력으로 드디어 신이나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경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신을 보면서, 그죠? 사람이긴 하지만 신의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막 환호하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갈채를 날리고 눈물도 막 감동해서 흘리고, 그죠? 완전 빠져드는 거죠. 이런 게 열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열정이라는 말을 낼 때 이게 진심이죠. 난 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더 하게 되고 그게 에너지 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남들은 열정이 뭔지 뭐 설명이 안 되는 자들은 그냥 오늘도 열정적으로 위하여! 이런 걸 하죠. 근데 그건 정말로 불쌍한 거죠. 자기 파괴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바로 두뇌에서 화학적인 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무의식의 언어 상상으로 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다짐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최면이에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자들이 뭐 열정 해봤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는 깨달은 자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그 특히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으로 연상이 되는 존재들은 자기 최면이 실시간 되는 거고 어떤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도달 못한 자들은 단어를 들었지만 그냥 한기로 들어서 한기로 빠져나왔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발전이 다르게 되고 있다. 격차가 계속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뭐 축구선수 메시든 각 분야 세계 최고들은 다 우리가 신으로 하잖아요. 뭐 축구의 신, 뭐 그죠? 패션의 신, 뭐 영화 감독, 영화의 신, 뭐 배우들도 연기의 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뭔가 남다른 각오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똑같이 열정을 제가 말한 그대로 이렇게 각인됐다면 그건 제 제자고 대부분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보통 사람이 말하는 열정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먼저 더 어린 시절 때 느꼈고 그렇게 또 어떤 각 분야의 신처럼 불리워지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 실시간적인 다짐들이 더 누적돼서 그래서 남다르게 더 그것을 그러니까 신이라고 여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도달하는 존재가 되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의식에 선택해야 되는 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진짜 이것만 말해도 저 몇 시간을 아마 강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리면 부자가 안 좋은 거라고 무의식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자수성가한 사람이니까 뭐 20대부터 억대소득 했고 하지만 아버지 빚을 2억 갚아드리면서 억대소득자 된 거고 20대 때 지금도 월 억대로 버는 그런 심리 전문가 아마 이 나라에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잘 살고 있는데 시그니엘 살고 있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보통 다른 부자가 아닌 그 가난했던 그 부모님들은 자신이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에서 변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갖고 뭐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지식이 부족해서 돈 버는 부분에 관한 지식을 연마하지 않고 충분히 갖추지 않아서 돈을 못 벌었다. 하지만 너는 잘 벌어라. 그 지식을 갖추고 제대로 노력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몇 명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요. 진짜로. 대부분은 이걸 인정 안 할 거예요. 나는 돈을 더 벌 수 있었지만 세상이 더럽고 역겹고 부자들이 다 더 가져오려고 막 완전히 그 개판을 쳐서 나는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 급급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 그 밑에서 큰 자녀들은 아, 부자는 나쁜 놈들이구나. 더 가지려고 더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놈들이구나. 악마 같은 놈들이구나. 상종을 말아야겠다. 뭐 그죠? 이런 황당한 생각들을 갖출 수밖에 없죠. 근데 돈은 원해요. 또 당장 필요하니까. 근데 돈은 나쁜 놈들이 버는 거야. 탈세한 애들이 버는 거야. 막 무식한 놈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억측들을 해대가면서
그 자들을 안 만나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확실한 거는 돈을 벌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의 문제를.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부자들은 다 쓰레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부자들의 문제를 풀지 못하겠죠. 아예 근처에 주변에 없을 거고. 그러면 돈을 벌수 없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자꾸 계속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건 알겠는데 돈에 대한 어떤 이중적 이런 잣대들, 그 무의식에 새겨진 아마 부모로부터 가난했던 부모로부터 왔던 그런 부분을 깨우치지 않고는 점점 더 부자들하고 괴리감만 커지고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이 무의식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자신의 무의식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교육할 게 많은 겁니다.